자, 유튜브 먼저 좀 보면서 인사 간단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떤 분들 와주셨을까요? 김영일님이라고 읽을 뻔했어요. 김영일 전문가, 왜 여기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형철님도 반갑습니다. 벌써 저희보다 빠르게. 역시, 뭐랄까. 이런 경우는 역시 젊다. 네, 대단합니다. 예. 자, 생각안다님. 전문가들 증시 예상할 때마다 뚝뚝뚝 하염없이 떨어지네요. 라고 하셨는데, 시장의 이 상황 진짜. 많이들 고달프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많이 좀 도움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대한 도글래페님도 와주셨어요. 자, 그리고 남이경위님 모르는 아이디도 계시고요. 그러네요. 예. 황철님 그리고 위에 보니까 아라시우님께서는 바로 종목 진단 파세코 요정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종목도 여름이가 더웠고 그런데 그렇죠. 관련된 종목도 갖고 와 주셨습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 많은 종목 진단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하면서 종목 진단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워낙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볼 텐데 유튜브 종목으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유튜브에서 지금 저희가 읽어드린 그 바로, 분의 종목을 초반에 써주시면 이렇게 네. 바로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 가는 거 저도 처음 봤거든요. 자, 유튜브 종목입니다. 아라시유 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네. 파세코 가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름 관련주잖아요. 그렇죠. 네, 네. 파세코 보유하신 가격이요 18,500원에 10%입니다. 일단은 조금 손실 보고 계신데 17,900원에 오늘 끝났어요. 오늘 같은 장에 5%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무래도 계절 네. 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역시 여름 관련주, 여름 무렵 가까이 와서 좀 떨어지나 싶더니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파세코, 과연 이 종목의 향방, 당분간 또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를 콕 집어주셨거든요. 바로 한번 넘겨볼게요. 김영일 전문가님, 파세코 가지고 계십니다. 이 종목의 앞으로의 전략,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파세코, 흐름이 상당히 조금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제 장마가 끝났고요. 이제 뭐 물론 다음 주에 비 소식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좀 장마가 끝났다라는 생각이 든 게 확실하게 확 더워졌더라고요. 이제 어제는 조금 선선했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좀 뜨거운 날씨가 유지가 됐었는데 역시나 이런 더위 때문에 그런지 이 에어컨 판매량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이 에어컨에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인기가 이제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중에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파세코라고 이제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오늘의 상당히 조금 흐름이 좋았었죠. 이제 오늘 이 추세 자체가 이 대장주로 이제 움직인 먼저 종목이 있었어요. 위니아 에이드라는 이제 종목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조금 이제 시장이 좋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차익 실현이 조금 나왔고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이 자금을 좀 밀어 넣어준 그러한 모습. 이제 왜 이러한 흐름이 나왔냐라고 봤을 때 이 파세코의 이 에어컨 중에 이 창문형 에어컨이 상당히 요새 이제 인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이제 2019년에 국내 최초로 이 세로형 창문형 에어컨을 새롭게 이제 선보이면서 이제 국내 창문형 에어컨 시장을 이제 개척하고 있는 그런 이제 파세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이 창문형 에어컨이 10만 대 넘게 판매가 됐어요. 그러면서 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베트남, 그다음에 뭐 싱가포르, 뭐 칠레, 뭐 해외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인기 가정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뭐 제품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6월에 이 전력량 사용량을 보게 되면 역대 최고다. 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에어컨에 대한 수요, 에어컨에 대한 사용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파세코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창문형 에어컨이 계속해서 이 판매가 아주 잘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올해의 실적이 상당히 조금 좋아진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고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 여름에 2분기에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판매량에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조금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때문에 일단은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쪽으로는 좀 더 이제 지켜보되 다만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일단 뭐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 여름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에어컨에 대한 어떤 수요량 계속해서 뭐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파세코가 올라가려면 이 구간의 매물대를 소화를 조금 해줘야 되는 그런 흐름이 좀 필요해요. 이 구간의 매물대가 조금 두텁게 있기 때문에 대략 18,400원에서 500원 정도
대략 한 이제 매수가 정도 될 것 같아요. 매수가 정도 근처 구간에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게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돌파 시도는 한번 해줄 것 같습니다. 오늘 어찌됐든 굉장히 좀 막판에 시장이 좀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을 오히려 밀어넣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제 이번 달 들어서면서부터 여름이 이제 굉장히 좀 뜨거워질 거고, 그러면서 이 에어컨에 대한 판매량의 기대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어떤 좋은 흐름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져요. 다만 이 파세코 이제 전체적인 이 에어컨 이런 이 여름 관련주들은 어찌됐든 단기 테마로 움직일 겁니다. 단기 테마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흐름선에서는 매수가 부근인 18,500원 근처 구간에서 웬만하면은 일단은 정리 쪽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 18,500원을 뚫어주는 흐름을 중요하게 보기는 해야 됩니다. 중요하게 이제 뚫어주는지 보고, 혹시나 이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대략 한 19,000원까지는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18,500원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 파스코나 혹은 이제 그 외에 이 여름 관련주들은 전체적인 테마 흐름을 파는 그런 이제 종목들인 만큼 단기 대응이 조금 필요한 종목들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1차 단기 목표가는 18,500원 구간, 그 다음에 이제 2차 목표가는 19,000원 근처 구간으로 설정을 드리도록 하고요. 단가 보니까 조금 이제 기다리신 상태이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최근에 5월쯤 들어가셨거나 혹은 그 이전에 들어가셨거나 어느 정도 좀 기간을 기다리신 그런 상태이실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 근처 오게 되면은 강하게 뚫어주지 못하는 이상 좀 정리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시장도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만큼 이제 조금 현금 확보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세코 살펴드렸습니다. 1차적인 목표 주가는 매수하신 가격 18,500원 말씀해 주셨고요. 네. 2차 19,000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손해보지 말고 나오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아라시우님의 파세코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이제 장마도 거의 끝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그러니까요. 아, 오늘 진짜 너무 덥더라고요, 진짜. 아, 깜짝 놀랐어요. 예, 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장마가 끝난 와중에 네. 이제 또 이거 파세코로 또 시원하게 또 여름에 대한 포문을 좀 열어봤습니다.